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은 비밀입니다. 좋은 글. 안 좋은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좋은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의 문 안에 두었습니다.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열쇠로 내 생각의 힘으로, 내 말과 행동의 손으로 비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은 비밀입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문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희망은 비밀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문은 오늘을 성실히 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평화는 비밀입니다.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문은 큰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에게 열립니다. 기쁨은 비밀입니다. 날마다 기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문은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용기는 비밀입니다. 참다운 용기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기의 문은 뜻이 곱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열립니다. 지혜는 비밀입니다. 지혜로움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문은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만족은 비밀입니다. 만족함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의 문은 욕심을 버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